1984년 출시 짜장라면의 절대 강자 짜파게티입니다. 물을 끓일 때 지하수를 쓰는 분도 있겠지만 사치의 삼다수. 아. 완성됐습니다. 여기에 라이갈 프라이 우프스 이쪽부터 공략 살면서 한 200봉지는 먹지 않았을까요? 이 가중스러운 노른자를 여기 위에서 톡이야. 야, 질질질. 우와. 어, 노릇노릇. 아. 아직 노란색이라서. 벗어야겠군요. 잘 잡죠, 뜨거운 것도.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? 두 겹 꼈어. 이때까지 그렇게 많이 찍었는데 이걸 두 겹 낄 생각을 왜 한 번도. 아, 입은 뜨거워. 가운데를 벌려주고 불을 식힌 다음 부채살 뿜. 미친. 후. Waiting for you. 오케이. 아. 여기에 garnish. 와우. 우프스. 후. 그리고 짜파게티 먹을 때 무조건 먹는 게 있죠. 이거 안 먹으면은 짜파게티 먹은 거 아닙니다. 맛있어. 파김치. 야. 아. 왜 수많은 김치 중에
파김치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잘 어울립니다. 아, 고깃기름에 살살 비벼가지고. 미친 공학도 그 자체. 야, 읍스, 아우스 고기야. 와. 조금 느끼해졌다 싶을 때는 불닭 소스를 한 바퀴 요렇게롬. 와, 아니 왜 국물 라면은 저 네 개를 못 먹는데 짜파게티는 네 개가 살짝 아쉬울 것 같죠? 아니 왜 그런 겁니까? 국물을 안 먹는다 해도 마늘통? 불닭 소스로 느끼함을 잡아줬으니까 이젠 다시 느끼하고 특별하게 트러플 소스. 아, 부자. 아씨. 아씨, 낭비. 아, 뭐 있어. 아, 자존감 해볼까. 아, 아주 부드러워졌어. 부드러운 면발을. 아이, 치즈 준비. 짜파게티였습니다. 이번 주 일요일에는 짜파게티 어떠신가요? 감사합니다. 일요일은 내가 좋아하는 떡신 짜파게티. 아이 참.